유쾌한 쇼.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사자TV 유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자TV 유신쇼는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뉴스 커뮤니티. 인터넷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클린 UCC, 유신쇼 유튜브 채널 리우커, 팟캐스트 팟빵 유신쇼가 함께합니다. 유신쇼 전화 배틀.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사실 코너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DC 인사이드 인터넷 방송 갤러리에서 쳇바퀴의 폭동으로 인한 진압 작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지 세계로 그들의 입을 공구리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과격한 단어 공구리가 쓰였는데 이 점 전문용어인데요. 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쳇바퀴의 반란 오늘 제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YTN에서 병무청이 개그맨 최군에 대한 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대해서 1심에서 이제 1년 6개월 만에 패배를 했는데 그게 알려지면서 뭐 커뮤니티에서 충격을 줬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BJ 추적 2편까지 보도해서 진실을 알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자, 이 개그맨 최군 측에서는 사실 이 소송을 숨겼습니다. 이건 팩트죠. 자, 본인이 떳떳하면 본인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솔직히 말해서 개그맨 최군의 문제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그렇죠? 자기 사람들도 잘 챙기고 뭐가 문제입니까? 최군에게 문제는 단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군대, 두 번째는 술. 맨날 술이야, 맨날 술이야. 지금이라도 유튜브의 최군 공식 채널에 가셔서 뭐라고 하죠? 술방이라고 하나요? 예. 술먹방. 뭐 술로 검색해 보십시오. 아주 파일이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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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워 리스트를 채울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일부 쳇바퀴들이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서 최군이 제대로 된 신검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한 거다. 여러분들 과연 그랬습니까? OSN과의 인터뷰, 최군이 처음 올린 공지사항이 그랬던가요? 자, 우리는 먼저 세 개의 공지, 최군이 올린 세 개의 팩트 공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로 갈 수밖에 없죠.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에 최군이 올렸던 공지를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최군이 과거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뭐 이미 외우실 분도 있을 거예요. 네, 나중에 수능에 나올 수 있어요. 네, 수능에 나올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자, 지금 이 사이트가 왜 이렇게 느려? 우리 사이트가
아, 칠판에 적으면서 하면 또 대박인데. 아, 예, 저희 지금 분필이랑 찾으면 되는데, 어, 나중에 그 병역 특집으로 저 분필로, 예, 우리 저, 어, 깊이 또울 선생님, 예, 그 성대모사를 하면 되는데, 오늘 장난하면 안 되니까 전화 배틀을. 자, 그러면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졸다가 또, 에? 어떻게 된 거예요? 어, 개수작 떨면은 바로 에, 개사료 3톤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시대는 2012년 5월 29일로 갑니다. 2012년, 지금 2016년 4월 15일입니다. 내일이 세월호 침몰일 2주년이고요. 자, 2012년 5월 29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입니다. 4년 전. 자, 그때 최군이 공지를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군입니다. 군대 관련 사과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군입니다. 과거 인터넷 생방송 도중 시청자 여러분들로부터 오해와 의혹을 살만한 발언과 행동을 한 점에 대해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어떤 얘기인지는 얘기를 안 해요. 예. 방송인으로서 모든 발언과 행동에 있어서 신중해야 함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과연 반성을 했을까요? 저는 현재 군 미필자 신분이 맞습니다. 2007년 11월 20일 백의 보충대로 현역 입소를 했었고 군의관님의 의견으로 귀가 조치 후 현재까지 약 6년간 매주 병원을 다니며 입원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6년간. 자, 근데 이게 이 그런데 말입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자, 2007년 11월 20일 날 백의 보충대로 현역 입소를 하는데 그때가 어떤 때였을까요? 바로 최군이 자기 동기들과 죽으라고 고생해서 MBC 공채 개그맨에 합격한 해입니다. 자, 이해가 됩니까? 자, 개그맨들이 꿈꾸는 게 뭡니까? 지상파 공채 개그맨들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게 KBS 개그맨, 공채 개그맨, 그 다음에 뭐 MBC, SBS 순인데, 왜냐면 공채 개그맨이 되면 그래도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일반인분들보다. 근데 그렇게 힘들게 MBC 공채 개그맨에 합격했는데, 그 해에 군대를 갑니다, 갑자기. 어린 나이에. 생뚱맞죠? 생뚱맞죠? 자, 뭐냐면, 자기가, 아, 나, 씨, 운전 배우고 싶어. 아, 나 운전 막 하고 다녀야지? 하고 운전면허를 땄는데, 바로 군대를 갔어! 그 해에! 운전면허를 땄는데! 운전 막 하고 드라이브 하고 다니고 막, 나이가 어리니까 하고 다녀도 되는데, 바로 운전면허를 따다마자 군대를 갔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신인 가수야. 죽으라고 개고생하고 연습생 해가지고 곡을 냈는데 대박났어. 1위를 하고 있어. 다음날 군대 갔어. 그러면 옆에서 기획사 사장은 어떻게 해요? 한강 따리로 달려가겠죠? 어? 군대에서 바로 오라고도 안 했는데 바로. 예. 합격하고 나서 바로 군 입대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나와요. 2007년 11월 20일 날 하고 며칠 만에 나옵니다. 근데 최군의 주장은 군의관님의 의견이래요. 자, 여러분들, 우리 훈련소 가봤죠? 저도 훈련소 갔습니다. 훈련소 가서 군의관 보여요? 못 찾겠다. 군의관, 군의관 언제나 군의관 없어요. 못 봐, 아무나. 아프다고 가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꾀병 부리는 겁니까? 조교가 막 입에서 막 어? 뭘 이렇게 방사능을 막 어? 근데 그래서 다친 사람들은 밤마다 지금 뭐 까지거나 아픈 사람들 어? 행정반 앞으로 오십시오 해가지고 조교가 어? 그 소독약 희석해가지고 발라주고 밴드 발라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정말 심각하게 다친 사람들만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정신적으로 아픈 건데 본인이 말 안 하고 어떻게 알아 조교가? 본인이 아프다고 저 아픕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상의를 하니까 그럼 나가서 다시 한번 그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 상식적으로 군대 훈련소를 갔다 오신 분이라면 몰라요. 말 안 하면
자, 입원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병역 기피의 의도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구체적인 시기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꼭 국방의 의무는 문제없이 다하겠습니다. 쿤TV와 최군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방송에 임할 때 좀 더 신중하고 신중한 자세로 임하여 두 번 다시 이런 오해와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5월 29일 날 올리고 바로 삭제합니다. 이거 올린 이유가 왜 올렸을까요? 그때 저 때문에 올린 거예요. 예. 아무도 왜 군대 안 가지? 군대 얘기 막 나오고 있을 때 제가 손바닥 TV랑 거기서 이제 의혹이 제기된 거예요. 지금 나 안 간 것 같은데 왜 갔다고 하지? 그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내가 병무청에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인터넷 신문 그때는 이제 사자 TV였는데 인터넷 신문 사자 TV의 유영기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기자님이시구나. 그래가지고 전화를 보고 얘기하다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질의를 했다. 많은 사람들이 공채계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제가 뭐 개인정보니까 말할 수 있는 것은 현역 입영 대상이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썼죠. 단독으로. 최군은 군대 갔다 오지 않았다. 그건 거짓말이고 병무청에 확인한 취재한 결과 현역 입영 대상이다. 난리 났죠. 예, 거짓말했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사과문을 올립니다. 자, 그럼 이 사과문에서 우리가 분노해야 될 점이 뭐냐? 반성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왜? 올린 지 몇 시간 안 지나서 삭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군 문제 삼은 사람 다 강퇴됐습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건가요? 군 얘기만 강퇴됐죠? 공식 방송할 때마다 뭐 군 얘기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술자리인가요? 어디서? 이제 시청자들이 계속 그렇게 하니까 현역에 대해서 삼천교육대 말똥 먹고 오셨나 봐. 이런 극악적인 발언을 하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예. 이 사과문은 그냥 임기응변이었다. 제가 취재해 가지고 그 기사를 쓴 사람으로서 기자로서 이걸 봤을 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게 진정한 사과문이라면 계속 올려 놨겠죠. 근데 바로 그 댓글이 별로 안 좋게 달리니까 바로 삭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2012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시청자들의 분노는. 쳇바퀴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의 분노는 2012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비긴즈. 최근 군 관련 문제는 2012년부터 비긴즈라는 거예요. 손바닥 TV나고 아프리카 TV에서 다른 탤런트 여성의 질문에 군대 갔다 왔다고 거짓말한 거 들통나서 그거에 대해서 사과 어쩔 수 없이 사과를 올렸는데 몇 시간 만에 삭제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그 걸어나면 다 강퇴하고 예, 심지어는 그 현역에 대해 삼천교육대 발언까지 이게 허위입니까? 팩트죠.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거야 사람들이 지금. 아니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 갔다 왔다고 거짓말을 두 번이나 하고 한 번이면 실수지만 두 번이면 실수가 아니에요. 그거는 고의적인 거지. 그리고 사과문을 어쩔 수 없이 올려놓고는 몇 시간 만에 삭제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얘기한 사람은 다 강퇴해버리고 이게 열심히 노력한 겁니까? 반성한 거예요? 이게 반성한 거냐고. 오해와 의혹이 아니라 본인이 대놓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오해 무슨 오해야 이게 의혹이고 본인이 거짓말한 게 팩트인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과문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예? 아니 자기가 분명히 거짓말을 두 번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건데 그게 무슨 오해와 의혹이야. 거짓말을 해가지고 욕먹는 건데. 예? 근데 그 이후에 두 번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군대를 갔다 왔다고 두 번 해가지고 욕을 먹은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사과를 했는데 몇 시간 만에 삭제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질문이나 발언한 사람들을 강퇴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고 해놓고는 병무청하고 소송을 하고 있었죠. 자, 일부 쳇바퀴들이나 최군 측에서 억울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올린 그 해명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두 번 화나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자, 최근에 공지 올린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 최근에 공지를 올린, 그러니까 중앙일보에서 최군이 쉬쉬하면서 순교하면서
자기만 뭐 가족들한테도 얘기 안 했다고 하잖아요. 예? 자기가 그래요. 가족 뭐 인터뷰에서 가족들한테 얘기 안 했다. 그럼 본인만 숨기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왜 숨겼을까요? 자기가 아파서 그런 건데. 어? 병무청이 자기한테 제대로 된 그 권리를 보장 안 해주니까 신검의 기회를 안 와서 밝히는 건데, 만약에 그걸 밝혔다면 오히려 오해가 덜했을 거예요. 근데 왜 안 밝혔을까요? 다른 거 자기가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지는 밝혀놓고는, 더 민감한 건 밝혀놓고는 왜 병무청에서 절차상 다 거쳐야 될 절차가 있는데 그거를 뭐 안 했다,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그 절차를 안 했다라는 걸 왜 첫 번째 공지에서 숨겼을까요? 난 이해가 되질 않아요. 병무청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건 오롯이 최근의 주장입니다. 그 관련 서류를 공개한 것도 아니고 입증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자, 두 번째 공지 한번 들어가 봅니다. 2016년 4월 5일 중앙일보에서 기사 그게 뜨니까 이걸 어쩔 수 없이 올린 겁니다. 이것도 최근 본인은 3월 말에 1심에서 승소 판결 나고 안심했겠죠. 그리고 이후에 뭐 했습니까? 술 먹었죠. 여 BJ랑 뭐 다른 BJ들이랑 네, 거하게 술 마셨죠. 예. 참 치료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예. 자, 2016년 4월 5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군입니다. 안녕 못하죠, 우리는.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자기를 믿고 기다렸는데 결과값이 뭐야? 핵폭탄이잖아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근 일주일간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군대 관련 더 이상의 오해와 억측이 없도록 제 입장 표명을 하려 합니다. 이거 올리고 나서 더 논란이 됐죠. 여러분이 기사로 확인하신 대로 저는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제가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처음 저는 07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기록의 사실 증명을 해당 전문의로부터 받고 제출했습니다. 실제로 병원은 다녔는지와 치료 과정 속 잘못된 것은 없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이후 법원에서 인정한 정신과 전문 의료기관에서 약 10일간 입원하여 정밀 신체 감정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개그맨 출신이며 활동 내용 및 기사 인터넷 방송과 유튜브 자료까지 담당 전문기관이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감정 결과 저는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입니다. 약물 남용, 인격장애 등의 진단 변명을 받았고 감정기복, 불안, 충동적 행동 등의 증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복무 환경의 증상들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심한 경우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군복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받았습니다. 그 이후 몇 번의 자료 제출이 있었고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긴 시간의 내용이며 자료이기에 모든 것을 말씀드리긴 부족함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불순한 의도와 거짓된 치료와 검사는 없었으며 그 또한 법원에서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제 과거 인터넷 방송 중 충분히 오해와 억측을 살만했던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사과드렸지만 재차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반성해왔으며 앞으로도 반성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며칠간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고 억울하기도 했고 무섭고 고통스럽지만 더 이상의 억측과 오해를 맞고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을 위해 제 입장과 사실을 말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끝으로 오랜 시간을 함께한 제 인터넷 방송 최군TV를 하면서 수많은 악플과 공격으로 인해 받은 고통과 상처도 컸지만 많은 분들이 응원과 사랑이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감사함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앞에 인사드리는 날에 부족하지만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어디 있어요? 어디 있냐고. 병무청이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서 제대로 된 신검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소송을 냈다라는 취지가 도대체 어디 있냐고. 어떻게 알아? 내가 무슨 점쟁이 빠스를 입었어? 아니면 뭐 노스트라다무스야? 아니면 전원책 변호사야? 여기 내용 중에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장난해 지금? 우리하고 장난하냐고. 그래 놓고는 쳇바퀴들 웃긴 게 뭐냐면, 와, 유신 허위사실 유포했네. 유신 허위사실 유포했네. 어이가 없는 얘기예요. 어디에 있어요? 절차상. 이 내용만 보면, 아,
현역 안 가려고 재판 건 거다 이렇게밖에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기사도 그렇게 났고 중앙일보 기사도. 내가 거짓말해요? 어? 중앙일보 기사가 그렇게 났어요. 잠깐만요. 찾아봅시다. 중앙일보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병무청으로 검색해야 돼. 저기 혹시 그 중앙일보 기사 기억나신 분 있어요? 제가 오래돼서 중앙일보의 그 기사 제목 기억나신 분 혹시? 네. 그 중앙일보에서 제일 보도됐을 때 그 기사 제목 아시는 분? 이게 익명으로 나와가지고 모 씨라고 나와가지고 검색을 해도 안 나와요. 최근으로 검색해도 그 OSN 말고 EM 말고 기억나신 분 없어요? 화려함 속의 그늘. 아 맞아요. 어우 역시 똑똑하시네요. 자 단독으로 3월 29일날 예 중앙일보 기자가 우리에게 영감을 주죠. 예 영감을. 화려한 속의 그늘 유명 인터넷 방송 BJ 군면제 받은 이유는 정혁준 기자님입니다. 방송인 출신으로 실시간 인터넷 방송으로 유명세를 탄 BJ가 우울증으로 군입대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제 고소해 고소해 중앙일보 정혁준 기자님 고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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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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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고소하기 전에 저 사람을 먼저 고소하세요. 중앙일보 건드릴 수 있나? 중앙일보 중앙일보를 먼저 고소하세요. 써있잖아. 방송인 출신으로 실시간 인터넷 방송으로 유명세를 탄 BJ가 우울증으로 군입대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뭐요? 병무청의 절차상의 이유로? 중앙일보가 잘못했네. 어? 중앙일보가 문 닫아야 되겠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인터넷 방송 BJ A씨가 서울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에게 군면제 사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현역 안 가려고 처분 소송 된 거 아니에요? 어디서 김구라를 해요? 어? 어디서 김구라냐고. 중앙일보를 먼저 고소해.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방송인 출신으로 실시간 인터넷 방송으로 유명세를 탄 BJ가 우울증으로 군입대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디서 지금 물타기를 합니까? 먼저 중앙일보부터 고소하세요. DC 인방갤러나 일베나 커뮤니티 한 사람들이 만만해? 그 사람들이 만만하냐고. 중앙일보를 고소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첫 번째 공지사항에 어디에 있습니까? 절차에 문제 있다고. 우리가 거짓말했어요? 뭐? 병역 면제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었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입장이 바뀝니까? 자, 마지막. 최근에 이제 오늘 올린 공지사항입니다. 제가 자리 비웠을 때. 4월 15일 오늘 오후 6시 36분 제가 외근하고 지하철 타고 지금 지하철 타기 전이었구나. 지인하고 커피 한잔 하고 있을 때 기습적으로 올렸어요. 자기들도 이제 상황이 지금 여의치 않거든. 막 YTN에 나오고 이제 뭐 공중파도 이제 언제 나올지 몰라요. 자 프로그램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 해에 몇 억씩 벌고 있는 인기 BJ들의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서 많은 제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직접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를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올 날이 얼마 없죠. 자, 2016년 4월 15일에 올린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군입니다. 부족한 저를 아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시청자분들께 응원 안 했어요. 미안해요. 미안해 친구야. 나 응원 안 했어요. 제발 이렇게 좀 감성적인 거 좀 쓰지 마세요. 이게 뭐야. 그냥 팩트만 딱 쓰면 되죠. 저의 병역 관련해서 상세한 정황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시간을 가지고 많은 고심 끝에 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가 왜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저는 병역 기피를 하고자 한 게 아닌 병무청의 공정한 판정을 받고자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서 약 1년 3개월의 과정 후 법원에서 내린 판결문의 일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판결문 일부를 발췌해가지고 스캔하거나 그래서 올려야지. 에? 자, 그런데 중앙일보요? 뭐라고 나왔죠? 방송인 출신으로 실시간 인터넷 방송으로 유명세를 탄 BJ가 우울증으로 군입대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 면제, 이 공지를 올리기 전까지 모든 언론사가 심지어는 인터뷰했던 OSEN도 똑같이 나아갑니다. 면제라고 나갑니다. 어? 우울증으로 군입대를 면제받았다. 그럼 소송을 당연히 뭐예요? 면제받기 위해 소송을 한 거 아닙니까? 어? 서울 병무청장을 상대로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를 했으면은 현역병으로 안 가겠다. 면제받겠다. 이 면제 그 판사가 그래요. 면제 이유를. 중앙일보 기자가 잘못했네. 중앙일보 정혁준 기자님. 전혀 상반된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엉뚱한. 병역법에 따라 신체 등급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신체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고 현역병 입영자 중 정신건강의학과로 귀가되어 재신체 검사를 받은 사람은 임상심리사에 의한 2차 심리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원고는 2007년 11일경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정신건강의학과로 귀가한 뒤 재신체 검사를 받았고 2014년 2월 26일 신체 등급 7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신체검사 및 임상심리사가 실시하는 2차 심리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령에 반하여 위법하다. 판사 나와. 판사 나오세요. 우리 한판 붙어요. 이 판사 안 되겠네. 어? 야, 의사가 딱 봐서 멀쩡해. 굳이 그 단계로 갈 필요가 없어. 근데 이제 그렇게 갈 필요가 없는데? 다 벌써 멀쩡한데? 어? 하고 처분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차라는 게 물론 정해진 절차가 다 있죠. 근데 딱 보기에 멀쩡해. 그러니까 생략하고 간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그럼 병무청 관계자가 생략한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되냐? 항소심 전에 보완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보완해가지고 결정 나면 갈 거야? 그게 중요한 거고요. 팩트고요. 자, 분명히 본인이 충분히 아파가지고 우울증이나 충분히 아파가지고 면제됐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 팩트고 그게 기사가 중앙일보 기자가 뻥칠 수도 없고 무슨 대단한 기사도 아니고 근데 지금 본인은 전혀 다른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가 아파서 판사가 그 아픈 걸 인정해가지고 면제시켜줬다고 해놓고는 갑자기 입장이 바뀝니다. 병무청이 신검할 때 2차 심리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위법하다.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현역병 입영 그 부분보다 그 뭐냐면 우울증으로 병역이 면제됐는데 저게 뭔 상관이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법률적인 법령에 반하여 하자가 있다라는 내용이지 아픈 거를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최군이 이 소송을 낸 거는 현역으로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이지 아까 중앙일보에 보도된 것처럼 다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헷갈리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법리적인 해석을 하면서 병무청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그냥 판결문에 나열하는 것뿐이고 결론적으로는 그 당사자가 진단서나 이런 걸 제출했는데 현역으로 가기에는 그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결한 거 아니야. 전혀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거를 지금 물타기를 해가지고 나는 기피가 아니라 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 판결은 우울증으로 현역 면제인데 병무청이 2차 심리검사를 안 해서 그렇게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큰일 나요.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니까 거기서 법원에서 명령 내려가지고 뭐 이렇게 또 진단을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완을 해서. 저거는 병무청에서 그 법령적으로 반해서 잘못한 부분을 지적한 것뿐이고 핵심은 이 소송이
병무청에서 서울 병무청에서 내린 현역 입영 통지서를 취소해달라는 걸 한 거야. 그거 안 가겠다 현역으로. 내 말이 틀려요? 그러니까 소송 자체가 내가 많이 아프니까 서울 병무청의 현역 입영 대상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거는 현역으로 안 가겠다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내가 허위사실 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군이 새로 공개한 거는 법률상에 이러한 위반된 게 있었다라는 걸 지적하고 가는 거예요. 비싼 변호사 샀으니까 그거 잡아내야지. 병무청, 그러니까 그거는 병무청에서 보완하면 끝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많이 아프니까 현역으로 나는 못 가겠습니다라는 재판이라고 이게. 절차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최군이 하는 말은 이 소송을 한 이유는 2차 심리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이 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송을 냈다고 하는데 중앙일보 기사나 다른 기사를 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고. 본인이 첫 번째 공지 올린 것도 내가 여러 장애가 있어서 그렇게 면제 처분을 받았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엉뚱한 걸 가지고 나온 거야. 판결문 일부에 그냥 이런 문제점도 있었단데 그냥. 이 소송을 왜 냈느냐는 현역을 가지 않기 위해서 낸 거 아니야. 아프니까. 그걸 왜 호도하냐고 지금 쳇바퀴들은. 그게 핵심인데. 자, 원고가 2014년 2월 26일 신체 등위 7급 판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신체 검사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병역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을 하면서 자료를 봤는데 병무청에서 그 심리 검사를 했다라는 자료를 제출을 안 한 거야. 했는지 안 했는지 병무청의 입장을 봐야 되는데 했는데 자료가 준비가 안 되거나 미비하거나 그냥 뭐 절차상으로 그냥 뭐 했거나 여러 가지의 상황이 되겠죠. 근데 그거는 이 재판에 가만만 될 뿐이지. 예. 그러니까 그 원고의 입장에 아, 이렇게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꼼꼼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좀 빠졌기 때문에 미비했기 때문에 그도 이 병무청 잘못했네 이렇게 정도 지적하는 것이지 이 재판 자체가 병무청의 그 절차상의 하자를 잡아주기 위한 행정소송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소송 자체가 바뀌어야죠. 재검을 받게 해달라는 게 소송을 해야죠. 서울 병무청을 상대로 신검을 다시 받게 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저기 심리검사 2차 심리검사가 빠지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 신체검사를 다시 꼼꼼하게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어야죠. 내가 아프니까 현역 입양 못한다고 소송을 내는 게 아니라 내 말이 틀려요? 내 말이 틀리냐고. 소송 자체가 타이틀이 바뀌어야 된다고. 만약에 최군이 이 병역법에 따라서 이 절차적인 하자에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 제대로 신검을 받게 해달라고 서울병무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게 맞지 내가 아프니까 현역 처분 취소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면제 판정해달라는 게 아니죠.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근데 쳇바퀴들은 아, 저 병무청이 잘못했네. 병무청이 떼찌떼찌 무슨 어린이집에서 무슨 소풍 나왔어요? 왜 그래? 흥분해가지고. 자, 위 판결문의 내용대로 저는 병역법에 의거 규정대로 받아야 될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를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재검 시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병무청은 위의 판결문 내용과 같이 저에게 규정대로 신체검사를 실시했다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병무청이 병역법의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저의 병역면제 판결이 아닌 현역 입영 대상자 병역처분 취소 판결입니다. 다른 게 뭐야 이게? 아니 병무청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 처분을 내렸는데 그거 취소해 주세요. 그럼 면제하냐? 현역병 아닌 거. 현역병이 아닌 거잖아 일단. 현역병에 대해서는 면제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그걸 받아서 기사를 썼고. 뭔 얘기야 이게? 법원의 판결은 저의 병역 면제 판결이 아닌 현역 병 입영 대상자 병역 처분 취소. 그게 면제지. 현역 면제지. 아니 도대체 말장난하는 건지 뭔지 지금 원칙적 규정대로 다시 판정하라는 판결입니다.
저는 다만 공정하게 위법 없이 검사받고 판정받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말이. 본인이 OSN이랑 인터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병이 많다 그래서 면제받은 지금 그거 받은 거다 그 판결을 받은 거다. 새로미맨님 팝콘 19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 나온 거 아니에요? 방송인 출신으로 실시간 인터넷 방송으로 유명세를 탄 BJ가 우울증으로 군입 대위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슨 말장난이냐고. 우리가 바보예요? 똑같은 말을 다른 말로 하게? 아니 현역병 입영 대상자 병역 처분 취소하고 병역 면제 판결하고 다르게 뭐요? 아, 병역 뭐 현역 그러니까 이게 병역이 현역이 헷갈려요. 병역은 뭐 공익도 있고 있으니까 이게 빠져나가려는 구멍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현역으로는 못 가는 거잖아 어차피. 그렇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 자,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간의 일에 대해서 함구하기보다는 말할 것은 말하고 밝힐 것은 밝히는 것이 저를 믿어주고 아껴주는 분들을 위한 최소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군대 가는 게 예의죠. 저를 응원해준 여러분들께 이번 일로 인해 심려와 걱정을 끼치는 사과드립니다. 자, 제가 핵심을 짚어줬어요. 자, 병역법에 의거해서 병무청이 2차 재검을 할 때 심리검사를 빠뜨렸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법원에서 지적을 하죠. 근데 이 소송은 신검을 다시 해달라는 소송이 아니죠. 최군이 말한 것처럼, 예. 최군이 말한 것처럼 원칙적 규정대로 다시 판정하라는 소송이 아니에요. 일단 보도된 거. 내가 판결문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최군이 보여주면 내가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중앙일보나 OSN이나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서울병무청에서 현역 입영 대상자로 처분을 하니까 그걸 취소해달라고 그런 거고. 그럼 난 현역으로 못 가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게 거짓말이야? 허위사실 유포예요? 그거는 서울병무청에서 절차상 병역법상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신검을 제대로 받게 달라는 소송이 아니에요. 그런 소송이면 청구 소송 그 타이틀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자, 지금 서울병무청에서 나보고 현역으로 오라고 상급으로 현역으로 오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 그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어? 그 검사를 못 받았다. 심리검사를. 그러니까 다시 판단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하는 게 맞죠. 내 말이 틀려요? 근데 입대일 다 다가와가지고는 이제 와가지고는 아파가지고 자 OSN으로 또 갑니다. 증거를 자기들이 다 줬어요. 예. 우리가 찾지 않아도 자기들이 증거를 다 남긴 자 YTN에 떴네요. 병역 기피 논란. 자 단독 인터뷰입니다. 정말 이거 보면 끝나는 거야. 자 최빡이 들어. 전화 이따 통화할 거야. 최빡이 기밥하니? 잘 들어요. OSN 타이틀이에요. 우리나라 스포츠 연예 뉴스로 또 아주 저명한 최군 병역 기피라니요. 약 없이가 살 수 없는데. 약을 쓰고 자 나는 약 없이 살 수 없으니까 군대 못 간다 이렇게 상상하면 그게 허위사실인가요? 타이틀이 그래요. 아주 친절하신 OSEN의 정준화 기자님께서 최군 병역기피라뇨 약 없이 살 수 없는데 약 없이 살 수 없으니까 군대 못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독자들이 읽을 때 그게 오해가 되는 건가요? 어? 자 기사 보면 세 번째 공지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알 겁니다. 개그맨 최군이 병역기피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 이미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인터넷상에서 퍼지고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 나는 이분 기자분이 무슨 지인인 줄 알았어요. 너무나 다정해. 기자가 너무 다정해. 무슨 일반 인터뷰도 아닌데 그가 귀신을 본다든지 자 이거 해명했죠. 제가 BJ 추적에서. 오해될 만한 행동을 했어요. 그 이미 뭐 그 움직이는 동영상 보신 분 있잖아요. 본인이 혼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그렇게 약이 없어 살 수가 없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나보다 술을 더 잘 마셔. 나는 술 몇 병만 마시면 꽐라돼가지고 막 몸 뭐 다음날 못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도 아닌데 술을 맨날 마시잖아. 자주 마시잖아요. 그러면 술을 소주랑 먹다가 갑자기 허공에 대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채팅창이 살린 거야. 채팅창에서 팬마크 단 사람이 귀신말을 해요. 어?
보셨죠? 그 자료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술 마시고 있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그 팬들이 쓴 거야. 일베나 DC 인사이드 인터넷 방송 갤러리에서 쓴 게 아니라 팬들, 그 사람 팬들이 쓴 거야. 이상한 짓을 하니까 술을 혼자 마시고. 아니 치료를 받고 있으면 쉬어야죠. 근데 술을 마셔요? 그리고 술을 마시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하니까 시청자들이 걱정돼서 빨리 주무세요. 그 다음에 귀신 드립치고. 자기 팬들이 한 거야. 그 아끼고 기다려주신 분들이. 어? 막 그 까고 욕하신 분들이 아니라 아끼고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분들이 거기다 드립친 거라고. 거기다가 그분들 고소해야지. 자, 고소 누구라고요? 중앙일보 기자님. 그 다음에 그 저기 팬분 드립치신 분들, 팬마크 다신 분들, 이분들부터 저기 사법처리를 해야 돼요. 군대에서 말뚝을 받겠다는 발언을 이것도 또 오타 아직도 안 바꿨네 이 기자님. 군대에서 말뚝을 받겠다는 발언을 하지고 지키지 않았다는 등. 이거 패러디잖아요. 누가 봐도 패러디거든요. 그러니까 라디오스타 나와가지고 이혁재 성대모사 하면서 뭐 자기가 진짜 사나이 나오면 말뚝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패러디 한 거 아니에요. 진짜 사나이가 군 관련된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니까. 그거를 모를 리가 없어요. 최근도 그렇고 이 기자님도 그렇고. 예? 극장 팝콘님 팝콘 한 개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개그맨 최군이 몇 년 동안 개그맨인데 그걸 모를 리가 없죠. 패러디하는 거를. 이혁재 얘기하면서 진짜 사나이 출연시키주면 말뚝 받겠습니다. 그 애드립을 패러디한 거 아니야. 어? 근데 여기서 더 웃겨요. 이따가 설명하는 거면 더 웃겨요.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 무섭게 퍼지면서 상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본인은 그럼에도 견딜만 하지만 가족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것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는 입장이다. 최근 지난 4일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2007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기록의 사실 증명을 해당 전문의로부터 받고 제출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인터넷 방송 중 충분히 오해와 억측을 살만했던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한다. 아니 군대 간다고 사과했으면 군대 가야지 왜 사과를 해요? 안 그래? 아니 반드시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고 했으면은 사과의 의미가 군대 가는 거 아니에요? 다, 맨날 사과만 하면 다 끝나? 내가 지나가다가 누구 귀싸대기 때리고 아 사과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아이고 예 사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요? 어? 아니 자기가 사과 등가교환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군대 안 갔다 왔는데 갔다 왔다고 두 번이나 거짓말하고 사과문 올리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했으면 그 사과의 의미가 뭐야? 군대를 가는 거잖아요. 근데 또 사과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 지키질 않는데. 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사과했다. 그럼에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그의 안티팬들로 추정되는 다 안티팬이래. 에. 네티즌들에 의해 인터넷상에 퍼지고 있는 상황. 아고라에는 청원까지 올라왔고 일부 네티즌들은 병무청에 민원을 넣기까지. 이게 잘못된 것처럼. 그러니까 아고라에 청원하고 병무청에 민원 넣은 사람들이 다 안티팬이란 얘기예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엿먹이려고 하는 안티팬들이라고 지금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위험한 생각이죠. 아니 그 자료들이나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 보고 판단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들을 안티라고 매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거 있습니다. 또 이거 사진이랑 같이 봐야 되는데 최군은 답답한 마음에 인터뷰 중 눈물까지 흘렸다. 근데 그 밑에 사진은 웃는 상이에요. 기자분이 정말 아무리 사진이 잘 나온 거라도 아니 인터뷰 중에 눈물까지 흘렸다고 하는데 밑에는 웃는 상이라고.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눈물을 흘리는 사진을 올려야 되는데 기자분이 그냥 급했나 봐요. 마음이. 아, 오타도 아직 수정 안 한 거 보면은 자 질문한 거 보면 또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기자님이 너무나 친절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답하고 싶은 질문만 하고 있어. 내가 질문한다면 질문의 방식이 달라지겠죠. 어쩌다 병역기피 의혹을 받게 됐나요? 병역기피자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혹을 벗기까지 1년 6개월간 소송을 거쳤고 승소를 했어요. 제가 정신에 문제가 있다는 판정을 받고도 이후 방송을 하고 아무 문제 없이 방송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지. 아니 보인 게 아니라 그렇게 했어. 누구보다 정상적으로 누구보다 CF 찍고 누구보다 많이 활동을 했어. 그러니까 상도 받고 대상도 받고 콘텐츠 대상도 받은 거 아니에요. 어?
보였는지가 아니라 그렇게 했어요. 병무청이나 기관에는 감정도 없고 원망도 안 합니다. 정당한 일을 하신 거니까요. 봐봐요. 병무청을 원망을 안 해. 자기한테 어? 기회를 박탈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 7급 판정 받았음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해 신체검사 및 임상심리사가 실시하는 2차 심리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원망을 안 해요? 이 정도면 원망할 만하지. 근데 원망을 안 했대요. 본인이. 안 한대요. 할 일이라는 거기 때문에. 절차를 빠뜨렸는데.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아, 기자가 질문합니다. 아직도 상황이 안 좋은가? 제 주변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지금도 약이 없으면 방송을 못해요. 나는 그래요. 약을 먹는 최군보다 약을 안 먹는 내가 위험한 것 같아. 왜냐면 최군이 말하는 증상이 다 있어 나한테. 어? 나는 지금 큰일 나서 고위험군이야 나는.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할지도 몰라요. 러브님 팝콘 한 개 감사합니다. 나는 한 번도 정신과에 가지도 않고 막 뭐 저기 뭐야 불면증도 있고 막 어? 우울했다가 막 그러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어. 나는 내가 고위험군인 것 같아. 약 먹은 사람. 오히려 약 먹은 사람들이 더 안정적인 거 아니에요? 치료를 했다면서 몇 년 동안. 제 주변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지금도 약이 없으면 방송을 못해요. 정신과에는 2007년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자 보십시다. 여기서 핵심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지적을 했어요. 정신과를 왜 2007년부터 다녔느냐. 그러면 그 이전부터 아팠어야 정상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2007년도에 MBC 공채 개그맨에 합격하고 합격했는데 바로 군대를 가고 며칠 만에 나와서 다시 개그야에 합류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2007년 이전에는 멀쩡했다는 얘기인데 왜 2007년도에 MBC 공채 개그맨이 되고 나서 활동도 안 하고 신인 개그맨이 그래도 활동은 하다 군대를 대부분의 개그맨이 어때요? 신인 개그맨이 공채 개그맨 되고 나서 군대 가는 경우 봤어요? 난 거의 못 봤는데. 어? 최우정이나 이런 애들도 좀 뜨고 나서나 아니면 좀 시간 지나서 연차 지나서 군대를 가는데 아니 2007년 이전에는 치료를 받질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그러면 오히려 이제 2007년 전까지는 무명이고 뭐 개그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는 멀쩡하다가 갑자기 그 어렵다는 MBC 공채 개그맨이 되고 나서 갑자기 군대를 갔다가 갑자기 며칠 만에 나와서 개그야에 합류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도 모른대요.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그 전에도 치료를 받았다면 이해가 가지만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정신과에는 2007년부터 다니기 시작했다고. 너무 일치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렇잖아요. 그 전까지는 정신과 치료를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멀쩡했는데 MBC 공채 개그맨에 합격하고 나서부터 군대를 갑자기 가더니 갑자기 상황이 악화돼가지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형편이 좋을 때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 개그야 하다가 없어져가지고 아프리카 TV 왔을 때 라면 끓여 먹고 형편이 안 좋았던 거. 예, 최근 경제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때 시기에. 근데 많은 돈이 드는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았다. 꾸준히.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때 형편이 안 좋았어요. 다 아시겠지만 그때 막 코겔에다가 글 쓰고 막 그럴 텐데 라면 끓여 먹고 막 그랬잖아요. 자, 2007년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2007년에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 자, 불안할 때 먹는 수면제가 가장 많고 요 기자분이 진짜 그러니까 질문이나 이런 건 좋은데 아까 사진도 그렇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밝은 사진을 올리고 그 다음에 봐봐요. 불안할 때 수면제를 먹는데요. 아까 그 본인이 그 두 번째 공지 올렸던 거 뭐라고 그랬어요? 어? 약물 남용이 있었죠. 아니 여러분들은 불안할 때 수면제를 먹나요? 신경안전제를 먹나요? 어? 불안할 때 수면제 먹으면 큰일 나요. 방송도 못하고 CF도 못 찍고 공식 행사 MC도 못 봐요. 어? 아니 공중파나 지상파 리포터 하는데 아 내가 불안해 약 먹어야지 수면제 먹어야지 지금 자요. 말이 돼요? 그러니까 기자는 그대로 썼을 거 아니에요 하는 말로.
불안할 때 먹는 수면제가 가장 많고, 네, 그 다음에 신경안전제,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어요. 소송 중 또 한 번 정밀검사를 받게 되는데 오히려 약물 남용이 더 추가됐죠. 봐봐요. 여러분들, 약물 남용이 병입니까? 약물 남용은 오히려 수사해야 될 대상이죠. 정신과 약은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처방전이나 이런 거 없이는 함부로 약국에서 구할 수도 없고요. 정신과 약은, 예. 그래서 이 약물 남용의 책임이 의사냐, 그러니까 의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병무청에서 행정소송과 겸해서 검찰이 고발을 해서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병무청 그 담당자를 만나면 설득을 할 겁니다. 안 하면 내가 수사를 의뢰해야 되겠죠. 이거는 약물 남용을 했다고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정신과 약은 함부로 구할 수 있는 약이 아닙니다. 무슨 소화제, 무슨 페스탈 주사 이런 약이 아니에요. 향 정신성 약이 돼. 수면제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되고, 신경안정제도 누구 먹이면은 또 막 이렇게, 어? 뭐 먹여놓고 막 이렇게 성폭행하거나 이런 사건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과 약은 함부로 이렇게 남용할 수가 없습니다. 정량을 딱만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히 의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일단 책임이. 자기 환자가 약물을 남용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처방전을 쏟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본인도 그게 남용이라는 걸 알면서 계속 먹었다는 얘기죠. 치료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죠. 치료를 제대로 하려면 첫 번째, 약을 적당량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약하다가 나아지면 줄이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투약 기간에는 음주나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과로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 어겼잖아요. 약물은 남용하고 음주하고 그 다음에 무리한 스케줄, 회사 운영하면서 직원들 월급 주면서 수억 원 매출 만들어내면서 행사라는 행사는 다 했잖아요. 거의 최군이. 응? 대상 시상식부터 뭐 썸머 페스티벌부터 시작해서 공식 방송에 대부분의 MC를 다 맡았고 뭐 CF도 찍고 다 했잖아요. 나는 그렇게 활동하면 죽어요. 체력이 안 돼서. 어? 난 그래서 즉각 그 서울 행정법원 그 판결 내린 판사님한테 찾아가고 싶어요. 나 인생을 면제해 달라고. 유신이는 군대 갔으면 안 돼. 얘는 인생을 면제해 줘. 세금도 내지 말고 얘는 국가가 보호해 줘야 돼. 얘는 인생을 면제해 줘. 어? 나는 더 심해. 나는 그 스케줄 소화하면 난 쓰러져 죽어요. 내가 그만큼 술 먹고 그렇게 활동하면 난 쓰러져 죽는다니까? 18년차 베테랑인데도 그래요. 근데 그런 스케줄을 전국 돌아다니면서 스케줄을 다 소화했는데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최군을 처음 만났을 때 진짜 훈남이었어요. 키도 크고 날씬하고 여자친구 그때 사진 막 자랑했거든요. 자기 여자친구 이쁘다고. 여기 왔을 때도 진짜 날씬하고 훈남이었어. 어려웠을 때 뜨기 전에. 근데 뜨고 돈 벌면서 갑자기 막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지. 2007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2007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니 어떻게 우리가 보면 스타가 되고 좀 더 막 이렇게 인기가 있고 잘 풀리면 오히려 자기 관리를 더 해야 하잖아요. 매니저가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더 막 살이 막 찌잖아요. 밤새 술 먹고 안주 먹고 당연히 그러니까 무너지죠. 그 이 생체 리듬이. 아니 그렇게 정신질환이 아픈 질환이 있는데 약은 남용하고 술은 뭐 술 먹을 때마다 팬들이 막 두근반 하잖아요. 숟가락으로 또 뭐 삿대질 할까봐 그 주사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과로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게 문제. 아니 치료에 최선을 다했느냐의 부분만 봐도 그렇게 하면 멀쩡한 사람도 다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이 우리 그 멀쩡했던 BJ도 약물 남용하고 그다음에 술 과음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받고 과로하고 그럼 멀쩡한 사람이 어디서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치료받는 과정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자 다음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물 남용 부분은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승소를 했는데 어떤 부분이 답답했나?
군대라고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승소를 받은 상황에서도 욕을 먹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어요. 자, 봐봐요. 만약에 병무청의 절차상의 하자로 소송을 했으면 이거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누가 어떤 미친 인간이 이거 갖고 문제를 삼아? 그렇잖아요. 병무청에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서 재신검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했다라고 하면 누가 미쳤다고 문제를 삼아요? 근데 본인이 뭐라고 해요? 이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 어제 올린 공지사항이 아니야 전혀. 자, 그런데 수위가 너무 심해졌죠. 제가 귀신을 보인다든지, 이거 봐봐, 이거 기사도 기자입니다. 저번에 얘기했지만 제가 귀신을 보인다든지 이거는 소환술사예요. 나 이 기자님 진짜 연락. 제가 귀신을 보인다든지 선보인다 이잖아요. 선보인. 내가 귀신을 보인다든지는 내가 귀신이 보인다든지, 예, 제가 귀신이 보인다든지인데, 내가 귀신을 보인다든지는 다른 사람한테 귀신을 보여준다는 얘기잖아요. 이 기자분이 이상해요, 지금. 신입 기자분이신지. 그런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인터넷상에 사실처럼 퍼지고, 그 동영상 있어요. 예, 필요하시면 요청하세요. 그 의심 가능, 그 본인 팬마크 단 사람들이 귀신 드립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부터 고소해야 될 것 같고, 일부 방송에 나와서 언급한 내용을 캡처 사진을 근거로 제가 군대에 말뚝박을 자신이 있다는 것처럼 만들어 악의적으로 퍼뜨리는 분들이 계세요. 라디오스타 3분 정도 잠깐 나가서 이혁재 씨의 빙이 돼. 하필이면 나 안타까워 죽겠어요. 지금 본인이 나는 귀신 본다고 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빙의를 또 갖다 써요. 그냥 이혁재 성대모사 했다고 하면 되는데 너무 급하게 이제 인터뷰를 잡아가지고 OS를 잡아가지고 기사를 쓰다 보니까 잠깐 나가서 이혁재에게 빙의대 하는 성대모사가 있었는데 빙의된다는 거는 자기 몸에 귀신이 씌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혁재가 죽었고 그 이혁재가 자기한테 빙의됐다는 얘기야 이게. 뭘 좀 알고 이게 인터뷰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더 의심 가잖아 이게. 더 의심가요. 이거 보면 기사를 보면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성대모사였는데 이를 제가 한 말처럼 보이게 하고 본인이 한 거죠. 본인이 이혁재 성대모사를 했으니까 본인이 한 거지 이혁재가 한 건 아니잖아. 미치겠어요. 기자분도 그렇고 최군다 너무 안타까워요. 좀 제대로 기사를 올렸어야 되는데 기사 자체가 하자기 때문에 에? 아니 이를 제가 한 말처럼 본인이 했잖아요. 성대모사를 이혁재가 했어요? 아니면 빙의된 이혁재가 했어요? 본인이 해놓고는 내가 한 말처럼 보이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정성호가 조용필 성대모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 누가 한 거야? 정성호가 한 거 아니야? 그대를 바운스 바운스 그대를 바라 바운스 바운스. 정성호가 조용필 성대모사를 했으면 누가 한 거냐? 정성호가 한 거 아니야? 근데 본인이 한 게 아니래. 미치겠어요 진짜. 기사를 왜 이렇게 쓰는 거야 진짜. 자, 그러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들이 댓글로 달리고 오해나 억측을 받기 위해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제가 정신적으로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들도 모르고 있다. 이건 진짜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엄마랑 아빠랑 통화하면 감기만 걸어도 알아요. 그리고 연락이 갑자기 안 오면 얘가 아픈가 보나 걱정이 되고요. 아니 아들이 저기 혹시 최군이 그 형제가 어떻게 돼요? 최군 형제가 어떻게 돼요? 아시는 분 있나요? 어? 최군 형제가 몇 명 있는지는 말 안 했어요? 응? 아는 분 없어요? 없어요? 몇 명인지. 누나가 한 명이. 자, 누나가 한 명 있고 아들이 한 명 있어. 외아들이야. 근데 외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부모들이 몰라요? 나는 진짜 그러면 그거는 진짜 가족들 욕먹이는 행동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딸 하나 있고 아들, 그것도 막내 아들이고 외동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부모들이 몰라? 누나가 몰라 그거를? 왜 숨겼을까요? 라는 의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대부분 군대 가면
야, 나 군대 갔다 올게 그러지 않아요? 아, 부모님 저 군대 다녀오게 그러잖아요. 다 상식적으로. 근데 말을 안 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군대 간 건 얘기했는데 아파서 나온 건 얘기를 안 했다. 말이 안 되잖아. 군대 가는 걸 얘기했으면 나온 것도 알아야지. 활동하고 있으니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완전히 무슨 이게 바보가 아닌 이상 어? 우리 가족들도 자기가 아픈 걸 몰랐다. 그러면 그 얘기는 자기가 군대를 갔다는 것도 아무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첫 번째 본인이 군대 가는 걸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혼자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나온 거다. 그리고 자기가 아픈 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다. 이게 상식적이에요? 나는 서울행정법원 판사님이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 판결하신 분들이죠. 그분. 이 기사는 나중에 나왔으니까 판사님 난 못 봤어요. 그럴 수 있겠지만 말이 되냐고 이게. 아무런 정황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아. 법은 상식이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상식을 법으로 만든 거예요. 최소한으로 인간이 지켜야 될 거.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2007년도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2007년도에 2007년 이전까지는 멀쩡하게 잘 살다가 개그맨 되고 나서도 멀쩡하게 뮤지컬 보러 다니고 동기들이랑 놀러 다니고 멀쩡하게 다니다가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군대를 가요. 그리고 아파서 군의관한테 말하고 나와. 아무도 몰라. 가족들도 몰라. 그리고 그때부터 치료를 받았대. 자, 뭐 안 이상해요?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이고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2007년 전까지는,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까지는 병원에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2007년부터 병원에 군대 갔다 와서 다녔다고 하니까 2007년 이전에는 병원에 다닌 적이 없어. 치료받은 게 없어. 멀쩡했어. 그래서 MBC 공채기금에 합격하고 동기들하고 춘천 여행도 가고 뮤지컬도 구경 가고 행복한 거를 싸이월드나 다 공유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아무한테 가족한테도 얘기 안 하고 군대를 갔고 갑자기 나왔고 아픈 거를 숨겼고 그때부터 치료받았고 도대체 군대에서 무슨 일이 있는 만약에 가족한테 군대 간다고 말한다면 더 웃긴 거야. 그럼 나온 이유를 설명해야 되잖아. 내가 왜 가족한테 말 안 하고 군대를 갔다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아픈 걸 모르니까, 몰랐으니까. 그러면 군대를 간 걸 알았으면 며칠 만에 나왔으면 부모가 걱정을 하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아무리 그러니까 진짜 무슨 막장 가족 아니면 누나라도 그렇잖아요. 야, 너 군대 간다고 했는데 며칠 만에 나왔냐 걱정된다. 그냥 나왔어. 무슨 군대가 그런 곳이에요? 어? 자기 그냥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들어가고 싶은데 그런 데예요? 예? 자, 핵심을 짚었죠? 다 들어갑니다. 사실을 가족들한테 모르게 자, 오해나 억측을 막기 위해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제가 정신적으로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들이 모르고 계셨어요. 말씀드리는 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친척분들까지 다 알게 됐고 지금은 가족들을 진정시키러 다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놀란 일이 있습니다. 놀란 일이 있습니다. 자, 2007년부터 정신과에 달리고 다니면서 약 없이는 생활할 수가 없고 불안할 때 먹는 수면제가 가장 많고 신경안정제에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양반이 분이 아 저기 청년이 친척들을 위로하고 다니고 있대. 가족들을, 멀쩡한 가족들을, 아픈 사람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울 안병동 그 삼성병원 안병동에 있는 환자가 링겔 꽂고 있는 환자가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예,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안심시키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적절하죠, 얘가. 삼성병원 안병동에 있는 환자가 저기 이제 너무나 아픈데 자기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걱정돼가지고 그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진정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약이 없이는 생활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또 핵심 찌를 겁니다. 이따 보세요. 난 그 최군하고 끝장토론 제안했어요, 이미. 자, 기자가 부릅니다. 속상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다.
일이 일파만파 더 커지면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까지도 이제는 병역 기피인지 아닌지를 의심하고 계세요. 비난과 조롱이야 제가 감수하겠지만 가족들까지도 아픔이 전해지고 있어 너무 속상합니다. 자, 자기들을 응원했던 분들까지 의심을 갈 정도면 본인이 의혹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만약에 자기의 주장이 진실되고 정말 정말 맞다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죠. 자기 팬들, 자기 애청자한테만이라도.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쉬쉬하고 이상한 말만 하니까 믿었던 시청자들이 변심하는 거지 그 사람들을 지금 원망하고 있잖아요. 자,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 지난 3월 25일 판결을 받았어요. 일이 너무 커지면서 방송도 멈추고 지금은 그냥 집에만 있어요. 아니, 변호사 사무실도 가고 뭐 한강 간다. 오늘 아침에 나도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방송을 켜가지고 땅만 찍다가 뭐 이렇게 한강을 뭐 이렇게 산책한 아, 소리는 못 들었는데 캡처는 했는데 참.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인지 병무청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감정도 없고 원망도 안 해요. 자, 이거 보십시오. 핵심이에요. 계속 반복합니다. 병무청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감정도 없고 원망도 안 해요. 항소 전이죠. 자, 우리가 여러분 성형할 때 성형 전, 성형 후를 보게 됩니다. 성형 전에는 병무청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감정도 없고 원망도 안 한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올린 글 보실까요? 병역법에 따라 신체 등급을 했는데 병무청에서 심리검사를, 2차 심리검사를 실시 안 했다. 그런데 원망을 안 한다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소하기 전에는 병무청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감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원망도 안 하고 할 일 했다. 근데 어제 공개한 내용은 뭐다? 병무청 때문이다. 2차 심리검사를 안 했다. 왜 원망을 안 해요? 나는 오히려 병무청을 원망해야 될 것 같은데? 내 말이 틀려요? 오히려 병무청을 원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당한 일을 하신 거고. 정당한 일을 한 거네. 근데 왜 소송했어요? 절차가 잘못됐다면서. 병무청이 잘했네. 병무청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감정도 없고 원망도 안 해요. 정당한 일을 하신 거고. 정당한 일을 꼭 한 거네. 자, 판사가 잘못했네. 판사가 잘못했네. 병역법에 따라 신체 등급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신체 검사를 다시 받아야 되고 뭐 심리 검사 안 한 거. 병무청 잘못 없네. 최군이 인정했네. 이거 이제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면 되네. 자, 병무청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감정도 없고 원망도 안 해요. 정당한 일을 하신 거고. 근데 그걸로 소송을 했다면서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갑자기 어제 공지를 올려가지고 아니다. 팩트가 다르다. 저도 거기에 임한 것이고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정도가 심한 비난을 하신 분들은 고소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제가 너무 무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최군이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변호사를 1년 6개월 동안 좋은 변호사 사가지고 1심에서 병무청을 상대로 승소한 분이 몰랐대요. 아니 이건 아니잖아 솔직히. 매년 몇 억씩 벌는 분인데 그것도 파트너 BJ는 파트너 그 저기 아프리카 TV 전담 변호사가 있어요. 에? 아프리카 TV 법인 그 챙겨주는 그 법인 변호사도 있고요. 자문 변호 파트너 BJ들 고소할 때 다 자문해 줍니다. 아프리카 TV 파트너 BJ들 아프리카 TV의 그 저기 법인 자문 변호사들이 다 변호해줘요. 근데 몰랐다? 아무것도 몰랐다? 본인이 1년에 몇 억씩 버는데 변호사를 사도 되겠네. 아니 저기 이시우도 변호사 3명 사가지고 재판하고 있는데 최고는 더 급이 높잖아요. 그 수익 자체가 달라 거기는. 앞으로 활동은 어떻게 되는가? 모든 활동을 다 멈춘 상황이에요. 언제 다시 할 수 있는 용기가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너무 힘이 들고 혼자 있게 되네요. 뭘 혼자 있어요. 새벽에 두 명이 걷고 있구만. 아 진짜 못 살겠어. 나 반박하기 싫은데 너무 많이 알고 있어 내가. 이러다가 내가 최근 열렬 팬이 되겠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자, 제가 공지사항 3개와 기사 2개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고
전화를 받아볼까 합니다. 쳇바퀴들은 준비하시고요. 자, 팩트 1과 팩트 2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팩트 1. 왜 많은 사람들이 최군 군 기피를 의혹을 제기하는지. 자, 2007년 MBC 공채 개그맨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치료도 안 받았고 정신과도 안 갔어요. 본인도 2007년부터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2007년에 MBC 공채 개그맨이 됩니다. 되고도 멀쩡해요. 동기들끼리 춘천여행 단합대회도 가고 그리고 뮤지컬도 가고 활발하게 생활합니다. 그때는 완전히 훈남이에요. 살도 홀쭉하고. 예. 근데 갑자기 군대를 갑니다. 신인 개그맨이. 갑자기 2007년에 갑자기 군대를 가요. 그러더니 며칠 후에 나옵니다. 근데 본인이 아파서 군대에서 나온 거를 가족들이 몰랐대요. 그러면 군대 간 거는 너 몰랐을 거 아니냐. 자, 상식적으로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며칠 만에 왔으면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최근까지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자, 그럼 혼자만 알았다고 칩시다. 그럼 혼자서 그렇게 고대하던 MBC 개그맨 공채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그렇게 동기들 애를 자랑하고 선배들을 아끼고 하던 사람들이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갑자기 군대를 간다. MBC 공채 개그맨은 당시에 군대를 가거나 어떻게 하면 보고를 해야 돼요. 그 사실을 체크를 해야 되겠죠. MBC 그 개그맨실인가 거기 쪽에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채 개그맨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은 소속돼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보고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걸 사실 확인해야 돼요. 예. 사실 확인을 좀 팩트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MBC에 그 정보 공개 요청을 해야 되겠죠. 병무청에서. 그리고 본인이 군대에서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본인이 아프기 시작했던 게 언제다? 군대 들어가서 며칠 만에. 군대가 싫은 거죠. 안 맞는 거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저도 군대 좋아서 간 사람이 누가 있어 대한민국에. 아니 대한민국에 군대 좋아서 간 사람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본인이 왜 다 숨기고 그러니까 숨기고 입대를 안 했다면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다. 자기가 군대 입대를 했고 아파서 나왔는데 가족들이 아픈 걸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아버님도 뭐 지방에서 뭐 하셨다면서요. 근데 그렇게 상식적인 분들이 그거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둘러댈 게 없잖아요. 아, 나 군대 갔다가 허리 아파서 파스 붙이러 왔어. 아, 나 군대 갔다가 빵이 먹고 싶어서 나왔어. 아, 나 군대 갔다가 갑자기 그 데이트를 하고 싶어서 나왔어.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군대에 입대했다가 훈련소에서 나오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픈 것밖에 없어요. 100%야. 자기 자식이 군대 갔는데 갑자기 귀가를 했다면 얘가 어디가 아픈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고서는 보내주질 않아. 탈령이야 그러면. 근데 그 전까지는 병원에 가본 적도 없고 2007년부터 이제 군대에 나와서부터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근데 나와서 치료를 받아. 근데 이제 치료하다가 이제 개그야 없어지고 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아프리카 TV를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인기를 얻고 그러는데 갑자기 손바닥 TV에서 군대를 다녀왔대요. 안 갔다 온 것 같은데 군대를 다녀왔대요. 이상하다. 넘어가요 사람들이. 근데 또 LG U 플러스 그 광고 촬영 현장에서 탤런트 그 주인공 탤런트하고 대화하는데 군대 다녀왔어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또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폭발해 버린 거예요. 너 군대 안 갔다 온 것 같은데 왜 군대 갔다 왔다고 하냐. 그래서 제가 뉴스 커뮤니티 유영기 기자가 최초로 병무청에 확인한 결과 현역 입영 대상이다. 거짓말했다라고 제가 폭로 기사를 써버리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내가 뭐 갔다가 며칠 만에 며칠 만에 갔다 온 게 군대 갔다 온 건가 봐요.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지만 군대 훈련소 가서 며칠은 별것도 뭐도 안 해요. 아시죠? 가면 기본 교육에다가 뭐 나눠주고 물품 나눠주고 줄 서가지고 기본적인 것만 해요. 그 뭐 이렇게 처음 날에 옷 붙여가지고 이제 택배로 저기 옷 붙이고 그런 거 하거든요. 처음에는 빡세게 안 해. 왜냐면 탈령할까 봐.
군기는 잡지만 처음에 가가지고 며칠 동안은 크게 훈련하는 게 없어요. 무슨 뭐 나가서 무슨 그 뭐 사격을 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격은 거의 예, 유격이나 이런 거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가장 가벼운 걸 하는 시기거든요. 예. 근데 그때 나왔단 말이에요. 예. 자, 요런 것 때문에 의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폭로돼가지고 사과문 올렸는데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속이고 소송을 걸었다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 사람들이 이제 분노를 한 거고 자, 두 번째 팩트는 최군이 어제 공지를 올렸습니다. 사실 자기가 소송하게 된 거는 병무청이 그 신체 검사에서 자신이 해야 될 심리 검사를 누락시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당하게 신체 검사를 받기를 요구한 것이다. 근데 아까 기사 보셨잖아요. 중앙일보랑 OSN이랑. 그렇잖아. 이거는 현역을 못 가겠다고 얘기하는 그 저기 뭐야 약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누가 봐도 이 일그램. 그 다음에 중앙일보에서 방송인 출신으로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유명세를 탄 BJ가 우울증으로 군입대를 면제받은 것이다. 그리고 내용도 나왔어요. 자 봅시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2007년 병원에서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판정을 받은 이후 상담치료 등을 꾸준히 받고 있지만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고 있다. 왜 악화가 되고 있을까요? 술, 과로, 스트레스. 그쵸? 법원의 정밀감정 결과에 따르더라도 군에 갈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휘감독들이 철저한 군복무 환경에서 우울증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 심한 경우 충동적 행동을 이어질 수 있다는 감정기관을 결과를 받아들였다. 면제 이거예요. 이게 진실이야. 중앙일보가 잘못했으면 중앙일보를 고소해야지. 그리고 OSEN 이거 터지고 나서 며칠 후에 인터뷰 아주 적극적으로 인터뷰한 내용에서도 약 없이는 못 견딘다. 군대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내 말이 틀려요? 내가 허위사실 유포했나요? 이게 팩트예요. 이게 진실이고. 근데 무슨 병무청에서 아까에는 병무청에 아무 원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니 어제 공지에서는 병무청이 뭐 적성 뭐 심리 검사를 안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병무청에서는요. 제가 그래요. 그 절차가 있잖아요. 그거를 사람 숫자가 있고 막 그러면 누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안 되지만 근데 딱 봤을 때 상태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생략을 하고 이렇게 처분을 내리기도 해요. 근데 그니까 이제 그거를 잡아낸 거죠. 꼬투리를. 변호인들이. 예. 그니까 병무청에서 뭐 의례적으로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넘어가니까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딱 보고 얘기 나누고 막 그러니까 딱 정상이니까 생략을 하고 처분을 내렸을 수 있어요. 최근의 주장에 따르면. 근데 그게 면제의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누락됐으면 신검을 다시 받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최군은 자기가 군을 면제받으려고 한 소송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니까 본인은 그러니까 최군의 주장은 나는 군 면제를 받으려고 그 재판을 건 게 아니라 행정소송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신검을 받는데 이게 빠져가지고 그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제대로 받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얘기예요. 중앙일보 기사와 OSEN의 기사를 종합해 볼 때 그리고 다른 언론사를 볼 때 분명히 우울증으로 군입대를 면제받았다. 그리고 판결문에도 이 중앙일보 정도가 되는 급에서 판결문을 안 보고 쓸 수도 없고 쓸 리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 판결문을 보면 군대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인터넷 방송 모습만 보면 군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병역기피 의혹이 있다라고 병무청이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인터넷 방송은 다른 사람의 지휘 감독 없이 지인들과 자유로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이것만으로 A씨가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원만하게 수행할 거 보기 어렵다. 자, 시상식에서 자유롭게 해요? 지휘 감독 없이? 자, 작년 썸머 페스티벌 시상식 공식 방송 거기 연출 있고 촬영 감독 있고 작가 있고 다 있어요.
지휘감독 없이, 그리고 리포터도 했고 케이블이나 이런 거 나갈 때 지휘감독이 없어요? 얼마나 인간관계를 잘하는지. 방송 중에 작가님이나 PD님 전화 오면 얼마나 공손한 거 보셨어요? 사회생활을 못해요? 아니 아프리카TV에서 최군이 사회생활을 못하면 나머지는 다 죽어야 돼. 사회생활 진짜 그분들이 병원 치료받아야 돼요. 아니 아프리카TV 서수길 대표하고 양아들이네 뭐하네 난리가 아니고 간부들마다 그렇고 BJ 인기 BJ들마다 사교생활을 그렇게 잘하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안 되죠. 자 여기까지 일단 날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최군이 소송의 목적이 군 면제가 아니다 라는 것은 거짓으로 추정된다. 거짓이라고 볼 수 있다. 좀 보인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까지 다 인터뷰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병역기피 의혹이 깊어지니까 이거는 병무청에서 심리검사를 안 해가지고 철저하게 이걸 신검을 받기 위해서 한 거다라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라고 좀 저는 반박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결론을 했는데 무려 대본도 없이 81분 동안 또 짓거렸네. 아무튼 계속 공지 올리세요. 네. 들어와 들어와. 네. 계속 공지 올리시면은 제가 아주 병무청 대신에 이러다가 병무청 대변인 되겠어요. 명예 대변인. 이러다가 자 전화를 이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전화라서 이게 전화가 잘 될런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쳇바퀴들 중에 유신이 말한 것 중에 뭔가 좀 잘못됐다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전화를 주시면 아 이거 바로 오네요. 네 여보세요. 어우 도망갔습니다. 1승. 전화하려고 막 대기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지. 도주했습니다. 의문의 1승이네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빡입니까? 최빡이는 아닙니다. 아 아닙니까? 네 얘기해 네. 주시죠. 네 그 그러니까 어디 사는 몇 살은 자 어디에서 사는 몇 살은 얘기해 주세요. 아, 저 서울 사는 23살입니다. 서울에 23살. 군대는 다녀오셨나요? 네. 아, 네, 갔다 왔습니다. 아, 갔다 왔어요? 일찍 갔다 오셨네요? 네, 바로 갔다 왔습니다. 바로 가시고요. 알겠습니다. 뭐 가지고요? 군대 1학년 마치고 바로 갔다 왔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의견 주시죠. 네. 네. 그 유신이 이번에 뭐 개편하셨는데 네. 개편 전에 뭐 되게 코너를 한다고 하셨는데 아니, 오늘 주제가 뭡니까? 이제는 정말. 그러면은 전화 이 코너를 계속 하시는 건가요? 아니 오늘 지금 주제가 최근 군면제인데 군문제. 그러니까 계속 그 안. 에휴 정말 의문의 이승입니다. 자 전화번호 여기 칠판에 적혀 있습니다. 050-2323-5549번입니다. 네 여보세요. 비카츄 비카 비카. 이런 애들가 이런 애들도 군대를 가요. 비카츄. 야 너 군대 갔다 왔지. 비카츄. 야 너 군대 가. 비카. 아이 대답해 비카츄. 대답하고 해. 군대 네, 갔다 왔습니다 유신님. 이런 상태. 비카츄. 이런 상태 안 좋은 애도 군대를 갔다. 비카츄. 이런 애도 군대를 갔다 왔어요. 피카츄도. 코카츄도 지금 이렇게 상 이렇게 이런 상태도 군복무가 가능한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광주에 21이요. 광주에 21 또 올게 왔네요. 자, 닉네임이 뭐였죠? 코다중입니다. 코다중. 네, 기대하겠습니다. 본인도 뭐 최빡인가요? 최빡이요? 최빡이 최. 아, 저는 육빡입니다. 아, 육빡이에요? 더럽네요. 네, 의견 주세요. 그분이 지금 그러면은 이제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안 가도 되는 상황인가요? 이게 이제 항소심에서 결정이 나겠죠. 이제 시작이니까 항소심은 좀 재판 일정 잡히려면 좀 시간 걸릴 거예요. 준비해 가지고. 그럼 거기서 이제 그럼 안 가도 된다는 판정이 나오면 이제 그럼 대법원으로 가겠죠. 네. 왜 대법원을 가나요? 삼심제도니까요,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그렇게 안 가도 된다고 판단이 되면 아니죠. 이제 그러니까 자,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행정법원은 국가기관, 정부기관의 행정적인 처분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다거나 취소해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확정이 되더라도 누군가가 군 기피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을 하면 그건 별도로 수사가 됩니다. 사법부에서. 아, 저기 저 수사기관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행정 처분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병무청이나 제3자가 의혹이 제기된다. 그러면 형사 고발을 하겠죠. 기피 의혹이 네, 있다고. 그 법원에서 그런 거다 고려해서 판결을 내리지 아니죠, 않나요? 아니죠, 아니죠. 법원은, 자, 행정법원은 민사법원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행정법원은 뭐냐면 정부기관 측의 변호사와 그 다음에 원고 측 변호사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료만 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뭐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병무청에서 조사권은 있는데 수사권이 없어요. 기소권도 없고, 공소권도 없고. 그러니까 병무청에서 있는 자료들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검사는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이나 다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 뭐야, 행정소송 전이나 중간에 시민단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형사고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행정소송은 좀 별로 의미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아니, 의미는 있죠. 만약에 이제 병무청이 받아들이면. 근데 내가 보기에는 병무청이 지금 뿔났어요. 아니, 누가 됐든 간에 만약에 최군이 이기면 유신님이 또 다시 의혹을 제기하실 거고. 아니, 그러니까 최군이 이길 가능성이 저는 좀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심은 좀 허술하게 해요. 원래는 1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제 요즘은 하다 보니까 1심은 그렇게만 해도 그냥 됐겠죠. 근데 비하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1심은 지금 대부분, 우리나라가 지금 허술하다고 비하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동안은, 지금 최선을 다하면서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아니, 안 되죠. 그동안은 그렇게 처리를 해도 됐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근데 항소심은 사활을 걸 겁니다. 병무청에서. 왜냐하면 이미 기사화됐고 이슈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병무청이 또 만약에 그 최근에 주장에 따르면 과실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죽기 살기로 할 겁니다. 재판을. 거기서도 만약에 최근에 아, 그러니까 이긴다면은 자꾸 왜 지는 얘기는 안 하고 이긴, 무조건 기승전 이겨요, 본. 최근이 방금 이긴다면이야. 유신님이 말씀하신 게그 행정소송은 그 가지고 있는 증거로 하니까 아, 그거 그러니까 이제 병무청에서 돌아다니면서 자료 수집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최근이 지게 되면은 어쨌든 면제를 줬으니까 그러면은 국방부의 잘못 아닌가요? 뭔 병무청에선 현역 판정했다니까 무슨 국방부가 책임을 져요. 근데 면제라면서요, 지금. 아니, 1심에서 그렇게 판결이 난 거고 그걸 항소했다니까요, 병무청은 현역이라고. 그럼 기다리면 되지, 왜 자꾸 벌써부터 들들 볶아서 날립니까? 다 기다리고 철구 한번 땜에 가입님 기다려보세요. 팝콘 10개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예. 가. 가. 가라. 가. 철구 땜에 가입님 팝콘 10개 감사합니다. 자, 새로운 유행어입니다. 가라. 가. 가라잉.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해 주세요. 저는 전남, 잠깐만요. 저기요. 철구 땜에 가입님 팝콘 20개 예, 감사합니다. 팝콘 감사합니다. 혹시 경아님이신가요? 예, 자, 경아님. 네. 경아예요. 예. 구라하마님 반갑습니다, 팝콘 우리. 8개 감사함. 철구 땜에 가입님 팝콘 8개 감사합니다. 예, 의견 말씀하세요, 경아님. 예. 이제 팝콘은 팍팍 터져야 돼. 네, 군대 다녀오셨어요? 저 군대 안 갔다 왔죠, 여잔데. 아니요, 여군도 있잖아요. 남자면 갔다 오죠. 아니, 여군도 있잖아요. 아, 여군 갈 팔자가 못 돼갖고요. 예, 알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죠. 의견이요? 구라하마님 팝콘 18개 감사합니다. 예. 제가 경주 최씨거든요. 네. 우리 최군님, 잘좀 봐주세요. 우리 유신님, 항상 고생 많이 하시고요. 잘 보고 있습니다. 끊을게요. 빠빠이. 네. 경화님은 군 면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아님은 군면제 해드릴게요. 내가 네, 특별하게 예, 병무청을 설득해서라도. 예, 여보세요. 예, 서울에 22살 섹시남입니다. 네, 코봉이. 예, 아, 저 섹시남인데. 아, 조용히 하세요. 사칭하면 블랙입니다. 예, 일단 네. 아, 제가 섹시하다는 겁니다. 아, 딴 얘기 하지 마시고 주제 좀 회피 좀 예. 하지 마시고. 아, 알겠습니다. 주제에 맞게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은 그 환자의 상태를 누가 판단합니까? 의사 아닙니까? 근데 의사가 있는데 약물 남용을 했다지 않습니까? 정밀 검사 결과 의사가 현역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이미 판결이 난 거, 판정이 난 거 아닙니까? 그거에 따라서 판사가 그 판결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의사의 의사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의사. 요즘 의사들을 못 믿으니까요. 왜 못 믿어? 의사 썼던 주사기 또 쓰고 썼던 주사기 써가지고 감염 걸리고 어? 썼던 뭐 대장 내시경 그거 그대로 써가지고 난리 나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의사를 믿어요? 예, 저는 의사를 믿습니다. 진짜로 믿어요? 의사님도 유명하시잖아요. 저는 의사님을 믿는데요? 아, 웃어주면 내가 안 될 것 같다, 오늘은. 네. 아니, 그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안 된다는데 뭐 방송한 거 뭐 그 뭐 중요합니까? 의사 선생님이 정말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의사 믿는다, 안중근 의사. 왜? 네. 윤봉길 열사는 의사 아니라서 못 믿겠네요. 그분은 의사가 아니죠. 열사니까 못 믿겠네. 윤봉길 그분은 이제 독립투사, 그 도시락 폭탄이고 안중근 선생님은 의사 선생님이고 안중근 의사. 저기 여보세요? 예. 네. 너도 면제. 너도, 아, 왜요? 너도 그니까 너같이 굴면 바로 면제될 것 같아요. 아니, 아, 저는 그 2급인데 2급? 다한증으로 2급 받았습니다. 다한증으로 2급이요? 예, 그 이마에 좀 땀이 많았고. 알겠습니다. 그럼 저기 그 취사병으로 가면 되겠네요. 아, 그 취사병 할 건데? 자, 알았고요. 예, 근데 유진님은 왜 오늘도 내복 입고 있습니까? 내복 아니에요. 내복이잖아요. 고봉아. 예. 가라. 자, 오랜만에 그 전화 배틀을 하다 보니까 전화 코너를 하다 보니까 정신줄을 놓네요. 철구 때문에 가입님 팝콘 18개 감사합니다. 10개 여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자기 소개요. 저번에 키스한 거 자기 할까요? 고백할까요? 자기 소개해 주세요. 단결. 코단결 키스할까요? 유진님 예, 예. 사자TV 어떻게 됐어요? 사자TV 있는데요? 저번에 허락없이 사자TV 얘기한 거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 고소할까요? 고발할까요? 제 이름은 유진이 아닙니다. 네. 고소할까요? 고발할까요? 네. 050-2323-5549번입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네, 저 서울에 26입니다. 서울에 26이요? 예. 네. 오늘 쳇바퀴가 다 어디 숨어버렸나 봐. 아까 채팅창에서, 아, 저기 인방결 게시판에서는 난리가 나더니 아이고야! 네. 헤헤렛! 추우애님 팝콘 200개, 철구댐의 가임님 팝콘 10개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들어. 터지네요. 속 터집니다 지금. 네. 아까 저 지하철에 아까 지하철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쳇바퀴들이 인방계를 설치는데 네. 아우 네. 막 논리도 없고 막 이런 말들을 해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화가 엄청나게 났어요. 공증을 하셨습니까? 지금 아까 방송으로 다 짜부 만들었잖아요. 아무도 찍소리도 못하잖아요 지금. 예, 그 유진님 방송 초반에 시작할 때 그 군 그 최근 문제 관련해가지고 예. 지금 그 행정소송이랑 그 형사건 이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철구 때문에 가임님 팝콘 20개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아이고, 네. 그래서 그 만약에 오늘 이제 쳇바퀴하고 배틀을 떠서 네. 이제 만약에 배틀을 떠서 지게 되면은 네. 그 유진님께서 이제 그런 소송들에 대해서 당사자가 아니라 이제 물러나겠다, 당사자가 네. 더 이상 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손 뗀다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유진님께서 이제 그 당사자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주의 깊게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요. 당사자가 뭔 소리예요?
유신님은 어디까지나 당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뭔 소리예요? 군기피 의혹에 무슨 당사자가 있고 아니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고발을 할 가능한데 철구 때문에 가입이 받고 20개 감사는 아니 본인 말대로 하면 MC몽이 자기 이빨 뺐는데 왜 제3자가 관섭을 하고 유승준이 지가 미국 시민권 땄는데 왜 다른 사람이 관심 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럼 신정환이 도박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관심하면 되고 고영욱이 미성년자 건드렸는데 제3자가 건드리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유신님은 어디까지나 이제 뭐 고발인이나 뭐 그렇게 아니 그런 그게 아니라 당사자가 아니라는 최군이 말이죠. 공채 MBC 네. 공영방송 공채 개그맨으로 활동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활발하게 해갖고 매년 수억 원의 수익이 잡히고 그러면 네. 다를 게 뭐가 있어 다른 연예인들하고 똑같지? 그러니까 당사자는 최군이죠. 유진님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아니죠. 당사자를 따져서 뭐 하냐고 닉네임 들어갑니다. 코 당사자. 유진님께서 당사자가 아니라 이제 아 그러니까 코 당사자가 아니니까 뭐 더민주당 당사에서 뭐 석고대자라도 해요? 아니까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니까 뭘 어쩌란 얘기입니까? 유신님께서 본인을 당사자라고 하셨거든요. 아니 고발인도 당사자는 당사자죠. 자료 제출하고 당사자가 아니에요 고발인은. 아니까 말장난하지 마시고 말장난이 아니라 법률 용어예요 당사자라는. 아니까 법률 용어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직접 그 소송에 참 법률 용어예요 당사자라는 말이. 아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관련자라고도 볼 수 있고 협조자라고도 볼 수 있고. 왜 당사자인 척을 하세요? 내가 당사자라고 안 했다니까요? 당사자라고 했어요. 말했으면 말 실수로 했고 바로 잡았겠죠. 근데 본인이 지금 꼬투리자. 아니 유신님 몰랐잖아요. 뭘 몰라 그게 중요하냐고 지금. 그럼 바로 잡으세요. 유신님 잘못했으니까. 알겠습니다. 본인은 비정상입니다. 됐죠? 아니 유신 지금 저한테 지금 비난하시는 겁니까? 비난이 아니라 주제에 대해서 얘기라고 했더니 아니 최군의 군 문제에 대해서 얘기 의견을 얘기하자고 했더니 아니, 단어 꼬투리 잡아가지고 얘기하는 게 무슨 배틀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유신님이 최근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유신님이 더 이 언어 사용을 잘 하셔야죠. 아니 말 하나 잡니까? 그게 뭘 큰 대세에 그 영향을 줘요? 아니 유신님이 공격을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전 공격이 뭐예요? 아니 그럼 말 실수했습니다. 전 당사자가 아니라 협조자나 관련자입니다. 하면 되죠.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했잖아요. 지금.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빨간 펜으로 네, 네, 참 잘했어요. 써주세요. 참 잘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당사자는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예. 당사자 지적. 뭐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되세요. 아, 그 저는 유신님이 승리하기를 바라고요. 네. 그 건강 관리 잘 하셔가지고. 너 때문에 혈압 올라갔어요 지금. 당사자 때문에. 왜 저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요? 주제에 관련된 얘기도 아닌데 무슨 또 채팅창 패배하고 자빠져. 아니 그런데 관련된 얘기 하라고는 하는데 이게 뭐 얘기를 할 건덕지가 있나요? 설구 사실? 때문에 가입이 팝콘 10개 가면서 내가 너무 완벽하게 얘기했죠. 1시간 40분 동안. 네. 네 너무나 내가 내가 퍼펙트하게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최빡이들이 네. 거의 지금 뇌세포들이 지금 가출하고 있어요 지금. 예. 오늘 전화 주시는 분들 보니까 다 기존에 전화를 하셨던 분들인 것 같은데 대부분. 네, 너도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뭐 더 하실 네. 말씀 있어요? 유진님. 네. 파이팅 하십시오. 가. 자,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빡이들 좀 전화 주세요. 철구 때문에 가입님 팝콘 10개 감사합니다. 아니 댓글에서는 그렇게 막 난리가 아니든지 전화를 하네요. 여보세요? 유진이 코카츄입니다. 예, 코... 네. 아니 피카츄 안 합니다. 유진이. 네. 안국 코 당사자님한테 100만 원부터 가격을 됩니까? 피카츄! 유진이. 네가 7급이다 네가. 이거 쓰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네가 7급이야 네가. 네가 진정한 7급이지. 이런 애를 갔다 왔어요 군대를. 군대를 갔다 왔다니까 지금. 이런 애가 7급이지. 어? 중대장 저기 뭐야 연대장 오시는데 피카피카 연대장님 제가 무기를 발견했습니다. 피카츄. 이런 애들 다녀왔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을 안 해요. 자 050-2323-5549번을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지금 아니 자기가 통화를 못할 것 같으면 전화를 하지 마세요.
자, 철구댐의 가입님 팝콘 10개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서울에 27이요. 서울에 27. 닉네임 있나요? 없습니다. 네, 최빡입니까? 최빡이는 아니고 유신님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 근데 아니 오늘은 저 최근 군면제에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군면제 지금 말한 거에 대해서 잘못. 내가 최빡이어야만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근데 이제 군면 최빡이와하고 대결을 좀 타이틀로 했기 때문에. 아니, 오류가 있기 때문에 주장에 네. 유신님의 주장에. 아, 근데 본인은 대한 주장에 아, 그러니까 오류가 군면차... 있기 때문에 그 오류를 내가 찝어주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본인 그럼 누구 팬이에요? 팬이 어딨어요 제가. 네. 저는 중립입니다. 자, 중간에서 팩트를 가지고 조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닉네임 네. 코 왕따. 네. 오류 주저, 네, 오류 지적하세요. 네, 지적 들어갑니다. 예. 기대하시고요. 욕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돼. 바로 끊기고 아, 사법 처리됩니다. 예. 행정 소송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고 계세요? 아니 그렇게 좀 잘난 척하지 말고 그냥 알려주세요. 행정 소송에 그 최근에 지금 제기한 게 보니까 제기할 만했네. 최빡이 맞... 위법이 최빡이 맞구만. 아니 최빡이 맞구만. 왜 최빡인 게 부끄러워요? 아니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데 왜 최빡입니까? 아니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최군이 아니 행정소송의 위법 사유가 판시에 어? 써 있는 게 절차상 위법과 아, 실체적 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최군이 병무청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걸로 그게 법원에서 그 지적을 했다라는 부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최군이 자신이 소송을 낸 이유가 군 그 현역 면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 병무청이 아니, 절차 아 좀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붙여 핸잡. 붙여 핸잡. 물건을 들어보세요. 보세요. 나를 보세요. 보세요. 의류를 입으세요. 들으세요. 아, 보기 싫어. 자, 그렇게 잘 들어보세요. 자, 뭐냐면 여기서 논쟁이 되는 거는 최군이 재판 중에 병무청의 잘못된 부분이 지적받았다는 부분을 우리가 덮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절차상의 심리검사를 안 했으면 다시 해야죠.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니까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최군이 서울 병무청을 대상으로 소송을 한 이유가 최군이 뒤집어가지고 어제 올린 내용은 병무청이 심리검사 제2차 검사에서 재검사에서 심리검사를 안 하고 절차상의 하자가 인정됐기 때문에 제대로 다시 판정을 그 처분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걸었다라고 했으나 중앙일보와 OSEN의 보도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군면제를 받았다. 그리고 판결문에도 역시 군 생활이 어렵다라는 현역 면제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최군이 말한 그게 주다라는 것은 거짓말로 볼 수가 있다라고 의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철구 때문에 가입님 팝콘 10개 감사합니다. 기사에서 주장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중앙일보예요. 네? 왼쪽 일보도 아니고 오른쪽 일보도 아니고 중앙! 네. 중앙 일보예요. 아, 중앙. 야, 욕하지 마시라. 중앙에 아, 있는 우리가 도로에서도 어? 중앙선을 넘으면 큰일 나요. 중앙. 중앙에 있어요. 들어갑니까? 네? 들어갑니까, 저? 네, 들어오세요. 처분의 사유에서 절차적 위법 사유도 있고 그 게재되어 있는 사유가 정신병적 문제로 인해서 병역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없다. 그 사유도 같이 있는 거죠. 거기에. 아, 그러니까 최군이 그 근무를 조합해서 봤을 때 들어보세요. 아니 들어보세요. 들어보다. 그러니까 최군한테 재범을 자 들어보세요. 그 의미에, 예. 지금 말하는 건 전부 거짓이야. 최군이 공기상 온 걸 얘기를 해야죠. 최군은 지금 군기피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자기가 서울 병무청에 대해서 소송을 건 것은 그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게 법원에서 인정됐기 때문에 다시 처분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했으나 아니 기사가 문제가 아니라 최군이 그렇게 썼다고 얘기 좀 듣고 하세요. 들어 커피를 들어 붙여 핸점 촛불을 들어. 자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최군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자기 군기피 의혹이 막 나와보니까 면제받았다 그러니까 군기피 의혹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했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중앙일보 보도나 그 이전에 최군이 올린 공지에 따르면 자기가 약도 많이 약이 없으면 생활을 못하고 군에 어렵기 때문에 지금 몸이 많이 아프기 때문에 그 현역을 면제받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전까지는. 근데 병무청에서 항소한다고 하니까
원망하지도 않고 자기 할 일 했다고 해놓고는 그 병무청에 문제점을 공개를 한 거죠. 본인에게 유리하게 그러니까 항소심 전에 본인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만들기 위해라는 걸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최고위에 지금 공지 올린 게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걸 부각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현역을 면제받기 위해서 아니, 소송을 그러니까 한 건데 그 맞는 말 아니야. 최근 말이 지금 주장한 만약에 최근의 말이 맞으면 그 타이틀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행정소송이 뭐냐면 아니죠. 내가 이걸 말하고 싶었어. 내가 이걸 무식한 리스님한테 지적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행정소송에 들어갈 때 위법사유는 행정 절차상의 문제라고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데 타이틀은 병역 처분 취소로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무시가. 내가 말하는 여보세요. 저 함부로 그 자 여보세요. 자 유식한 분. 자 유식한 분. 자 유식. 자 여보세요. 거기서 규정하는 위법 사유를. 자 여보세요.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그 위법성을 인정 똑똑하신 분 흥분하지 마시고 좀 제 얘기를 들으세요. 문제가 있으면 행정 처분은. 자 들어보세요. 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세분한테 제공. 자 여보세요. 자 본인이 말한 대로 법률적으로는 병역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이 맞아요. 근데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근데 그 서브 타이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들어보세요. 최군이 그러니까 병역 그 소송을 낸 이유에 대해 타이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최군이 현역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하면서 그 이유로 이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신검을 받게 해달라 처분을 받게 해달라고 했으면 오해 소지가 없어요. 근데 중앙일보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것은 현역을 면제받기 위해 소송을 건 거다. 그러니까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송을 건 목적을 최고는 지금 이제 다급해지니까 자기가 그 신체 검사를 받으면서 2차 재검에서 심리 검사가 빠졌다라고 그래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자기가 신검을 받아서 다시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소송을 냈다고 하는데 정작 그 주 내용은 그게 아니라 현역을 가지 않겠다는 소송이라고요. 당연하죠. 아니 참나 그러면은 자기가 아니 말귀를 못 알아듣네. 되고 있고. 아니 그러면 자 열어보세요. 그러면 최군이 자 철구 때문에 가입이 팝콘 10개 감사. 그러면 최군이 공지를 어제 어떻게 써야 됐냐면 제가 몸이 많이 아프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몸이 많이 아프고 군 생활에 적응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사와 상담하면서 진단서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고 있었다. 근데 의사들 판단에는 이게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걸어서 그 판단을 한번 받아보고자 한다. 그렇게 해야 오해의 소지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유신님 생각이죠. 공지 내용 하나하나를 어떻게 세군이 그렇게 할 말이 없죠. 어떻게 판단할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저렇게 쓰면 다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오해의 소지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 들어보세요. 만약에 최군이 그러니까 지금 최군 본인은 관련된 문제인데 뭐, 아니 본인 아니 들어보세요. 자 잡아요. 최군이 어제 올린 공지랑 이전에 며칠 전에 올린 공지랑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색깔이. 그러니까 전에 올렸던 거는 내가 여러 가지 장애를 겪고 있어서 군 생활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면제 판결을 받았다고 어제 올린 공지는 병무청이 공지 내용이 판결 내용에 영향을 줍니까? 뭔 소리예요? 올린, 아니 뭔 소리예요? 영향을 주죠. 항소심에 영향을 주죠. 왜냐하면 자 내용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팩트를 중심 핵심을 보자 하는 겁니다. 아니 본인이 잠깐 여보세요. 자 여보세요. 본인이 올린 게 팩트지 뭐가 팩트예요? 그러면 올린 걸 가지고 얘기해야지. 올린 걸 가지고 법원에서 그 뭐 네가 이렇게 올렸을 때 그걸 가지고 판단하냐고. 그게 아니라 자 들어보세요. 자 아니 뭐 그거 가지고 하나 자 코 왕따님 왕따 왕짜 조용히 해보세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최군이 재판의 당사자잖아. 아까 코 당사자가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재판을 겪고 본인의 입장을 자기가 팩트라면서 공개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거의 허점이나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허점이 보이니까, 그, 아, 그러니까 이전에 그러니까. 전후가 다르니까. 아니, 자, 뭐라면은, 아니, 그러니까 잠깐 전에 공지를 올려. 정황상 증거를 신변 사실. 아니요. 최군이 경력을 기피하는. 아, 그게 아니라, 자, 들어보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최군이 이 행정 소송을 한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죠 공지에서. 그러니까 이전에는 자기가 정동성 뭐 장애나 이런 여러 가지 장애로 약을 먹고 있고 군 생활을 어렵기 때문에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군대 면제 판정이 난 거다라고 그 이전까지 주장을 했는데 병무청이 항소를 했다라는 YTN 보도 이후에 입장이 바뀐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밝히기 싫었는데 병무청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소송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맞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왜? 이미 다 보도가 됐고 우울증으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라고 이미 객관적인 언론사에도 다 나왔는데 본인이 그거를 하려면 내용이 바뀌었어야죠. 애초에 뭐냐면 내가 신검을 받았는데 병무청에서 법에 정한 절차대로 하지 않았다. 재검에서 심리검사를 빠뜨렸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다시 정당하게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서 이 처분을 신청하고 다시 신검을 받으려고 이 소송을 한 거다라고 하면 오해 소지가 없어요. 오해 소지 아닙니다. 근데 본인이 앞에서 답변할 때는 내가 이런 장애가 있고 약이 없으면 생활 못하니까 면제를 받... 없다니까 유신이 뭐 앞에서 답변한 게 무슨 소용이야. 본인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상식적인 사람 다 이해가 갔어요. 법리적 판단은 그냥 그게 팩트예요. 절차상 무거운. 아니 그게 아니라 소송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팩트가 아니, 목적이 뭐가 중요하냐고. 소송의 아니, 목적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여보세요. 소송의 아니, 무슨 법률 판단 목적적으로. 자 여보세요. 아니까? 자 길게는 얘기 못 하니까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뭐냐면 소송의 목적이 현역을 면제받으려고 한 것이냐 아니면 절차상의 병무청의 신검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재검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 차이는 엄청나게 크죠. 엄청나게 아니, 만약에 현역을 면제받으려고 소송을 했다면 그 병역 기피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역 기피다. 그렇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아니,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논리가 아니라 다 의심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모든 그냥 우리가 박해지 다 의심한다니까. 그러니까 최군만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아, 그 의사도 문제 있는 거네 유신님 말로는. 아까 문제 있다고 했잖아요. 약물 남용을 시키자. 아니 자 의사 내가 판단할 때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자 아까 제가 반박을 했지 않습니까. 약물 남용이 있다고. 약물 남용이 추가됐는데 약물 남용은 불법이에요. 정신과 약은 처방전 없이 함부로 아무데서나 그것도 돼도 안 됐습니다. 정신과 약은 향 정식성이나 이런 게 물질도 섞여 있기 때문에 신경안정제도 그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나 이런 것들이 범죄에 이용할 아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 들어보세요 좀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그런 의약품이기 때문에 함부로 남용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뭐냐 의사가 처방을 막혀준 거야. 환자가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최군이 복용한 거지. 아 그러니까 남용하라고 했으니까. 아니 의사가 계속 해준 거 아니에요 처방을 남용해서. 처방을 해줬지. 근데 최군이 자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만약에 최군이 남용을 했으면 의사가 약을 줄여야죠. 아니 아까 본인이 말했잖아요. 의사가 저명하고 그 의사가 전문가인데 왜 못 믿냐고. 그러면 최군이 스스로 약을 줬는데 계속 남용을 하고 하면. 의사가 남용할 정도로 줘서도 안 되지만 상대 그 환자가 장기 치료를 받고 있는데 남용하면은 그거를 입원 치료라거나 전문적인 판단에서 남용이고 말고 유신님이 판단할 사안은 아니고요. 아니 약물 남용 자체가 아니, 불법 의사가 더 잘 알겠지. 어? 유신님이 뭐 남용이 아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의사가 환자가 약물 남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 약물을 계속 줬다는 게 불법성이 있다는 거죠. 아직 의사가 문제인 거예요. 유승님 시장한테 의사도 문제고 환자도 아니 자 들어보세요. 둘 다 문제죠. 남용하는 환자나 그 약을 다 준 의사나 다 조사를 아니, 해야죠. 의사가 정기적으로 처방전을 해줬는데 그 약을 최군이 지 멋대로 복용했다. 자 여보세요.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았는데 정기적으로 정상 약을 처방해줬는데 아니, 왜 남용? 그러니까 지금 바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의사가 아니 그게 아니라 본인이 밝혔잖아요. 약물 남용이 추가됐다고 본인이 밝혔어요. 본인이 자백했다고 본인이 자 약물 남용을 했는데 의사가 정상적으로 시기에 따라서 처방을 해줬어. 근데 어떻게 남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 유신님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그러면 최군이 최군이 거짓말을 해서 자 들어보세요. 약을 취 족대로 많이 복용할 수 자 여보세요. 들어보세요. 그 약은 함부로 구할 수 있는 약이 아니라니까. 정신과 약은 아니야. 정신과 아니, 약은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처방 유신님 주장은 지속적으로 의사가 아 들어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자 들어보세요. 어? 자 일단 최군이 약물 남용을 했다고 본인이 자백을 했어요. 인정을 추가됐다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의사가 약을 과잉 처방을 하거나 아니면 최군이 거짓말을 해서 타내거나 딴 데서 사와야 돼요. 불법적으로. 처방전 없이. 약물 남용에 대해서는 뭐 그건 수사 의뢰해야 돼요. 수사 의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사 의뢰할 상황이고 그거는 예, 아니 그거 그리고 아니 수사 들어보세요. 자, 수사 의뢰를 해야 될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건 병역 면제 사유가 아니라 기피 사유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정상적으로 약을 의사가 의도적으로 약물을 남용했다. 그러니까 의사도 문제고 환자도 문제고 치료를 하면서 약물을 남용하는데 의사는 뭐 했고. 근데 약물 남용으로 군대는 못 가.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져? 기피 의혹이잖아. 그럼 약을 남용했으니까 당사자하고 의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 철구 때문에 가연이 파고 이렇게 가면서 할 말 없으면 이제 패배를 인정하고 가시죠. 아니 아직 밝혀진 게 없다고 남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이 자백을 했다고요 공지사항에. 아니 그 남용이 유승민이 말하는 그 불법적인 남용인지. 야 남용이 무슨 뜻인지 몰라. 내가 한글까지 찾아줘야 돼요? 아니 저는 모르겠고요. 그 남용을 최근 어떻게 했다는 그 발언을 저는 들은 적이 없고요. 아니 공지에다가 올리고 인터뷰에 올렸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남용이 저기 핵심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주장하는 내용에? 핵심이죠. 병역 기피에 들어가죠. 약을 일부러 그렇게 만약에 그 불법적 치료 받는 도중에 약을 많이 복용했다. 이게 자 봐봐요. 자 남용이란 뜻이 일정한 기준이나 한도를 넘어서 함부로 씀. 아 그러니까 증상이 심해지면 많이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아니 여기 교수님이 의학적으로 판단하지 말래니까. 자 여보세요. 자 여보세요. 자 여보세요. 들어보세요. 받으셨어요? 아니 가야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자 여보세요. 만약에 여보세요. 정신과 의사가 정신과 의사가 환자가 아무리 악화된다고 해서 약을 아 그러니까 그 의학적인 판단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 치료를 했어. 정신에 대한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습니까? 약을 자 정신병 있으면 뭐 꼭꼭꼭 돌아다니 됩니까? 여보세요. 네? 정신과 의사가 약을 무제한 다 기록하기 때문에 무제한 줄 수가 없어요. 그 일정 약을 투어야 줬는지 안 줬는지 하는 게 없다 없지 않습니까? 철기 때문에 가입니 팝콘 10개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수사해야 된다고요 검찰에서. 아 그거 그러니까 수사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데 그거 갖다 남용을 했다는 거 확실. 확증을 해서 아니 본인이 하네요. 얘기를 했다니까요. 남용을 했다고. 그러니까 최군의 남용 의미가 자기가 불법적으로 해서 남용했다는 그 본인 주장입니까? 최군이 자폭하는 겁니까? 그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 아닙니까? 약물 본인 표현의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최군이 멍청하다고 저 아니 여보세요. 남용했으니까 이게 표현합니까? 아니 여보세요. 본인이 얘기를 했다니까. 자 여보세요. 예. 최근 아프리카 TV 개인 방송국 4월 5일 공지예요. 둘, 넷, 예.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네, 열여섯, 열여덟, 열여덟 줄에 양극성 정동장애, 약물 남용, 인격 장애 등의 진단 변명을 받았다. 본인이 이렇게 썼어요. 아, 그 변명 중 하나가 또 인격 장애도 있고 약물 남용도 있는 거네요. 약물 남용만 볼 게 아니네. 다른 것도 있네. 변명이. 왜 약물 남용만 보십니까, 유신님은? 그 하나하나 중에 문제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이거 말꿈틀이 잡는 거예요, 그거는. 뭘 말꿈틀이야? 내가 약물을 남용했다. 문제가 있어 보여요? 문제가 없어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약물을 남용했는지 모르시잖아요, 유신님은. 아, 뭐, 지금 자기가. 아니, 무슨. 자기가 자기가 인터뷰에서. 자기가 인터뷰에서 수면제하고 신경안정제를 먹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남용하면 아니,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약물 남용했다는 거를. 아니, 철구 때문에 가입님 팝콘 10개 감사합니다. 아, 내가 자꾸 반복되는데 다른 분도 통화를 해야 되니까요. 본인만 너무 막 통화로. 아니 지금 뭐 전화 오는 거 보니까 다 장난치는 거 하는데 뭘 그러세요? 본인도 지금 다 할 말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다 발려가지고. 할 말 없는 게 아니라
유신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네, 판단하십시오. 이거. 자, 이 사람이 패배했다고 하면 패배라고 패라고 올리시고. 아, 유신님 팬인데 거기서는 패배라고 해서 승리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요, 안 제가 말을 지적하고 싶은 거는 저는 애초에 뭐 양물라면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아, 가자, 자, 됐습니다. 유신님 애초에 지적한 자, 됐습니다. 패배 그만하세요. 자, 잘못 이해하고. 예, 안녕히 가세요. 예. 이렇게 미련을 남겨요. 됐어요, 그만하세요. 여러분들의 판단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이제 할 말도 없는 것 같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요. 예, 네, 제가 광주에 사는 29살입니다. 광주에 29살이요. 네, 아, 방금 전에 통화하신 분. 네. 노량진에서 엄마가 보내주신 돈으로 공부 안 하고. 네. 최근 방송 보면서. 잠깐만요. 아, 정말 죄송한데요. 네. 2시간이 돼가지고 2부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 네.